안녕하세요. 날씨 좋은 김정현입니다. 태풍 차놈이 북한에 상륙해 약화됨에 따라 서해 중부 해상의 태풍 특보는 풍랑특보로 대치 발표됐고요. 그 밖의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모든 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 해상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전 해상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고,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고,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도 해상 10일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17일과 18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6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